레슨을 하다 보면서 자꾸 이제 질문을 듣거나 아니면 자꾸 연습하면서 되게 재밌는 동작이 있는 게 비거리가 많이 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비거리가 많이 난다라고 해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그 샬로잉. 샬로우하게 들어와야 된다라고 하거든요. 근데 왜 샬로우하게 들어오면 샬로잉이 되면 왜 비거리가 많이 날까요? 대부분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모든 장타자들은 다 샬로우하게 들어와. 가파르게 들어오면서 장타를 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거는 맞는데, 야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래. 연습을 일부러. 근데 이렇게 하는 건 샬로우를 잘못 이해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너무나 단순한 게 샬로우하게 들어오면 왜 비거리가 나냐면 샬로잉하게 들어오려면 첫 번째 요건이 뭐가 돼야 돼요? 어깨가 멀리 우리가 이렇게 돼 있었으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만약에 내가 공간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엄청 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활쏘기의 개념에서 엄청 땡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몸이 이렇게 어깨가 뒤로 많이 빠진 공간을 엄청 많이 확보를 해놓으면 이렇게 칠 수 있을까요? 잘 봐요. 자, 내가 일단은 다른 건 몰라도 옆으로 엄청난 공간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 때렸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한번 볼게요. 손이 찰로하게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만 볼게요. 자, 이렇게 가서 자, 엄청 뒤에서 내려온다, 그죠? 샬로우하게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그러면 내가 이거를 가서 이런 느낌을 줬을까요? 아니요. 그냥 옆으로 최대한 가서 이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느낌에는 뭘까요? 공을 가장 세게 때릴 수 있는 단순한 느낌은 그냥 오른쪽으로 간 게 이게 가장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면 만약에 여기서 백스윙을 끝낸다 그러면 샬로하게 들어올 수 없으니까 그럼 결국은 활을 쏘기 위해서 땡기는 동작을 많이 안 했다는 얘기거든. 그럼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게 가파르게 들어와서 당연히 멀리 안 가는데 그거는 활을 많이 안 땡겼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시 얘를 난 센터를 기준으로 와 많이 열었다 공간을, 그죠? 그럼 당연히 일로 들어오지 않겠어요? 그럼 내 느낌에 이걸 여기다 떨어뜨릴 것 같아요? 저쪽 타겟 방향으로 던질 것 같아요? 당연히 타겟 방향으로 던져요. 그러니까 샬로우 자체가 비거리를 많이 내는 게 아니고요. 공간을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샬로우하게 내려와서 비거리가 많이 나는 걸 샬로우하게 들어오면 비거리가 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아마추어 분들은 이 공간을 많이 못 여는 분들이 많거든요. 거기다 손까지 돌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손까지 돌면서 이렇게 들은 분들이 샬로우하게 온다고 오지도 못할 뿐더러 그거를 계속 이루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되지도 않으면서 너무 어렵다라는 거지. 그래서 선수들은 이런 거 연습 안 하잖아요. 뭐를 연습하냐면 샬로우하게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연습을 한단 말이에요. 팔을 이만큼 당겨놓으면 멀리 가는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열거나 빼지 말고 나를 기준으로 엄청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이 아래 주머니 쪽으로 들어오게 돼 있다고요. 근데 느낌은 항상 뭐라 그랬어요? 바로 치라 그랬잖아요. 얘를 이렇게 치는 게 이렇게 가서 이렇게 치는 게 뭐가 그렇게 파워가 나겠냐고요. 갔으면 바로 쳐야 이게 파워가 나죠. 네. 그러니까 우리 플레이어도 샬로우하게 들어오면 나도 그 얘기는 내가 우리 플레이어한테 계속 하잖아요. 너무 가파르다고. 조금 더 플랫하게 들어와야 특히 드라이버는 멀리 간다고. 그럼 플랫하게 들어오는 건 샬로우는 맞는데 샬로우하게 들어오는
샬로하게 들어오면 비거리가 많이 난 이유를 정확하게 알라고 내가 오늘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든다면 이렇게가 아니고 손팔이 움직임이 아니고 이 공간이요.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라니까. 회전도 아니야. 공간이 많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회전의 개념이라 그러면 자꾸 이걸 밀어넣거든. 근데 공간의 개념에서 왼팔이 붙으면 이거는 그냥 갖다 때리는 개념이라고요. 그러니까 공간의 개념으로 보면 되게 쉬워요. 그리고 또 약간 그게 선생님은 체격이 어쨌든 팔이 길지 않고 나이가 있으실까 이게 완전 이게 돌지 않아서 그렇게 쳐도 샬로잉하게 부각돼서 보이지 않는 건데 이게 좀 젊은 선수들은 이게 팔이 길고 유연하면 더 뒤에서 들어오지. 그렇지. 그래서 나도 비거리를 많이 내. 그래서 드라이버를 멀리 때리려면 뭘 하라 그래요? 오른발을 열고 뒤로 빼라 그러잖아요.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이거를 더 많이 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하면 뒤에서 들어오니까 샬로하게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간을 많이 안 열어놓고 샬로우만 한다고 절대 비거리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공간이 열어지면 나는 그냥 쳐도 샬로우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환 동작에서 임팩트까지는 그냥 0.3초로 갖다 붙이는 개념이지 거기서 샬로우를 한다 뭐 레깅을 한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내가 그 0.3초에 우리 플레이한테 2년밖에 3년밖에 2-3년밖에 안 된 그 아마추어한테 0.3초 안에 샬로잉과 레깅을 주입을 시킨다 한들 똑바로만 다니래도 지금 안 되는 한국에 그게 되겠냐고요. 나도 안 되고 누구도 안 돼요. 그냥 나는 우측좌측으로 가는데 여기서 때리는 것보단 여기서 때리는 게 더 세겠지. 그럼 여기서 때리는 건데 기울어진 단면에서 갔으니까 당연히 기울어진 면을 타고 올래니까 샬로우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우리 그 샬로우에 대한 그 개념을 오늘 조금 더 잘 정확하게 짚고 가자고 한 거니까 그거는 머릿속에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네.